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밤에 나왔는데요. 요즘 밤도깨비가 된 것 같아. 오늘은 이 밤에 뭘 하러 나왔느냐. 바로 아주 오랜만에 도전 먹방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도전 먹방 최약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기대가 눈곱만큼도 없으신 거 알긴 하지만 도전이긴 도전인데 거기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미해 볼 거예요. 바로 어떤 컨텐츠인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라멘 81번옥 인천 9월점에 들어왔고요. 제가 여기는 아주 예전에 3년 전에 신촌점 서울에서 도전 먹방을 했던 곳이에요. 그때 제가 전보라면 도전을 했을 때 기록이 9분 4초가 나왔거든요.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나 자신을 이겨라입니다. 과연 3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제가 그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보라면 주문해 볼게요. 장바구니 담기. 사장님, 혹시 룰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다 먹으면 돼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요? 네. 아, 성공하면 뭐가 있고 실패하면 뭐가 있나요? 실패하면 18,000원. 성공하면? 성공하면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룰을 사장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다 먹으면 돼요. 치근하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보라면 도전자, 성공자 몇 명인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도전했었던 신촌점이 도전자가 261명, 그리고 성공자가 36명이고요. 그리고 9월점은 488명이 도전해서 56명이 성공을 했대요. 오늘 57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전할 도전 먹방 라면이 나왔고요. 엄청 뜨거워요. 일단 식히는 시간은 5분 주신다 하시거든요. 빨리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았나? 그릇만 작지 양은 꽤 되는데요. 근데 이거 뜨거운 게 문제다. 뜨거운 게. 머리를 묶을까? 그냥 빠르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식히는 것도 좋은데 많이 식으면은 맛이 없으니까. 원래 도전 먹방은 또 맛으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싫어요. 저는 맛으로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저 도전할게요.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 맛있다. 15분. 벌써 15분이야? 고기 차슈. 아, 나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도전 먹방에서는 고기가 너무 싫더라. 아, 고기는 씹어야 돼서 힘들어.
이미 과거의 나에겐 졌어. 아, 물만 한 2리터 마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라멘 81번옥에서 전부 라멘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3년 전보다 정확하게 3분이 느려졌습니다. 야, 이제 1년마다 1분씩 느려지는 거네. 1년마다 1분씩.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